안녕하세요. 소사동의 일월사예요. 굿에서 제물로 돼지를 올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산재, 만약에 묘탈이 났거나, 뭐 산신의 벌전이 있으면 돼지에다가, 돼지 엎어서 그 벌전을 푼다고 올리기도 하고, 또 제수굿 할때 산신에서 또 뭐 장군에서 세우냐, 이게 다 틀리더라고, 굿 보니까. 그리고 왜 이제 막 군웅, 상갓집에 갔다 왔거나 처진 군웅 막 이런 게 있을 때 군웅으로 돼지 풀고. 그러니까 목이 다 틀려, 돼지는. 사업하는 사람도 돼지 세워서 막 그거 하잖아. 그게 이제 뭐 동서남북의 문 열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, 아니면 뭐 저기 상문이 처졌거나 막 이럴 때 돼지로 구름 풀려고 그 앞에다 세워. 그러니까 돼지도 뒷전에 세우는 사람 있고, 돼지는 다 목적이 다 틀려. 그러니까 그날 옷 입는 선생님마다 세우는 부분이 다 틀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적이 없어. 이제 그것도 내가, 아, 이 집엔 돼지를 올리고 싶어. 그럼 돼지 시키는 거고 이러는 거지. 목적은 그렇게 돼지에 대해서는. 군웅 풀땐 필히 시켜.